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현성 작가의 소설집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중 빈방을 소개해 드립니다. 빈 방. 지연이, 김현정. 내 집에서 콘돔이라니. 속이 또 메스꺼워지며 울렁거린다. 시 그만 무엇이 목구멍을 타고 울컥 넘어온다. 커피를 세 잔이나 마셨건만 구역이 가라앉지 않는다. 나는 다시 화장실로 달려간다. 체 한 거야? 문희가 화장실 문을 빠끔히 열고 들여다본다. 나는 변기에 박은 고개를 흔든다. 이번에도 헛구역질 뿐 아무것도 토해지지 않는다. 기관지 어딘가에 붙어있던 가래만 끌어올려 뱉고 만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나를 보며 모니가 내 책상 쪽으로 의자를 돌려앉는다. 그래, 어제는 열쇠를 받으셨어? 모니의 억양에 비아냥이 넘실댄다. 내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모니가 또 조절된다. 정말 널 이해할 수 없다. 왜 제 집을 통째로 내주고 끌탕하는지. 나는 모니의 말을 자르듯 컴퓨터의 전원을 힘주어 누른다. 작업실로 들어가 안데르센을 클릭한다. 안데르센 원고 7쪽 가운데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다. 커서는 등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깜빡한다. 어제 퇴근하면서 찍어놓은 마침표 옆을 밤새 지키고 있었나 보다. 애써 써놓은 글을 누가 싹 지워놓기라도 할까 봐.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어쩌면 빨리 자판을 두드리라고 쉼없이 깜빡이며 재촉하는 커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됐어? 열쇠 받았냐고. 모니가 또 묻는다. 일이나 하자. 자판을 두드리며 나는 말한다. 어제 저녁 일을 모니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 여자를 내쫓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데? 모니가 기어이 내 속을 지른다. 창밖을 바라본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안개비가 아직도 뿌리고 있다. 앞산이 수묵가 속의 먼 산처럼 아슬아하다. 어제 저녁 나는 다른 날보다 일찍 문희의 오피스텔을 나섰다. 여자는 두 달 전에 또다시 약속했었다. 미안해요. 두 달만 더 쓸게요. 그때는 정말 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해요.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다. 며칠 전 나의 확인 전화에 여자가 대답했다. 금요일에 우유 주머니에다 열쇠 넣고 갈게요. 나는 아파트 문의 아래쪽 가운데에 뚫린 신문 투입구에 손을 넣을까 하다가 그냥 내 열쇠로 문을 열었다. 흑요석 같은 어둠이 원룸의 네모난 공간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아파트 안에 빼곡히 틀어박혀 있었다. 복도의 불빛이 닿자 꽉 찬 어둠의 모서리가 조금 허물어졌다. 나는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어둠의 모서리가 다시 꽉 들어찼다. 캄캄한 현관에 서서 나는 눈을 감았다. 냄새는 어둠 속에서 더 확연하게 잡혔다. 뒤엉켜 있던 세 사람의 냄새가 꼬아놓은 삼색실의 탈의가 풀리듯 스르르 불려 내 코속으로 스며들었다. 나와 여자, 그리고 낯선 사내의 채취였다. 벽을 더듬어 소위치를 올렸다. 탁 소리와 함께 어둠은 조각났다. 조각난 어둠이 작은 벌레떼처럼 재빨리 흩어졌다. 실내가 다른 날보다 더 환하게 느껴졌다. 까만 우유 주머니는 신문 투입구 안쪽 현관 바닥에 누워있었다. 주머니는 얼핏 보기에도 얇은 폴리에스테르 조각 이상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가벼워 보여서
다가가는 손이 몇 번이나 멈칫거렸다. 역시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한두 번 속니 저녁이나 먹고 가 하며 붙잡는 무늬를 뿌리치고 달려온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우유주머니를 구겨 현관에 팽개쳤다. 두 달만 두 달만 한 것이 벌써 네 번째였다. 새벽마다 착실히 우유를 받아 넣으며 내 건강을 보살피던 우유주머니가 괜한 역할을 맡아 미움을 받고 있었다. 나는 현관에 선 채로 천천히 집안을 훑어보았다. 아침에 내가 해놓은 그대로 어질더분했다. 여자가 다녀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내 집은 청소가 필요하지 않았다. 여자가 떨어뜨린 흔적은 영영 버려지지 않은 쓰레기가 되었다. 여자는 내 집에 올 때마다 뭔가 남기고 돌아갔다. 차라리 내 집에서 여자가 무언가를 집어갔다면 일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현관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앤티크 의자가 놓여 있었다. 노란 스웨터와 갈색 바지, 붉은 체크 무늬의 무릎 두께가 한 덩어리로 둘둘 말린 채 의자 위에 던져져 있었다. 의자는 언니의 애장품이었다. 쓰다듬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언니는 무척이나 그것을 아꼈다. 의자는 호두나무의 빛깔과 향으로 은은하고 나뭇결이 숨쉬듯 살아있었다. 등받이와 발걸이의 정교한 조각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격조가 있었다. 작년 겨울 내가 언니네 집에서 이곳으로 이사할 때 언니는 이삿짐차에 그 의자를 실어 보냈다.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된 나를 위로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가 보다. 그 의자 위에다 여자는 이따금 팬티를 걸쳐놓고 갔다. 뒤에 가느다란 끈이 하나 달린 망사 팬티들이었다. 내가 배꼽까지 덮이는 팬티를 입어야만 무엇이든 안심하고 할 수 있듯 여자는 엉덩이 사이에 끈을 끼우는 팬티를 입어야만 뭐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걸까. 여자는 의자를 앉는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쓰는지 의자 바닥에 이따금 뿌옇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말라붙어 있기도 했다. 머지않아 의자가 부서질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다만 옷을 걸쳐놓거나 올려놓는 데만 의자를 사용할 뿐이었다. 의자는 슬그머니 여자의 것이 되었다. 탁자 위에는 아침에 먹다만 샌드위치가 말라가고 있었다. 빵 위에 담배꽁초는 없었다. 여자는 말랑한 식빵에 담배꽁초를 몇 개비씩 꽂아놓기도 했다. 그것은 허파에 진이 겨진 담배불처럼 볼 때마다 섬뜩한 두려움을 주었다. 왼쪽 벽에 붙은 침대에는 베이지색 면 커버의 양모 이불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다. 이불은 후줄근했다. 살살 털기만 해도 새것처럼 뽀송뽀송하고 풍성해지던 이불은 눅눅하고 짓눌려 보였다. 이불을 풀썩 대면 들썩지근하고 시큼한 냄새와 함께 발정한 짐승의 냄새가 슬금슬금 기어나올 것 같았다. 용간당한 여자의 아랫도리 냄새가 그럴까. 내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닌 낯선 냄새가 이불 속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불 속에 누워 뒤척일 때마다 여자의 박하향을 회집고 고개를 불쑥 내미는 것이 있었다. 처음에는 땀이 밴 양모의 냄새려니 했다. 이불을 베란다에 널기도 하고 뜨거운 방바닥에 펴서 말리기도 했지만 냄새는 여전했다. 결국 세제를 듬뿍 넣고 빨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비누와 햇볕 냄새는 간데없고 짐승의 털 비린내인지 누린내인지 모를 것이 또다시 이불 속을 장악했다. 다른 이불을 덮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만두었다. 이불마다 여관 이불을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하긴 여관이 별건가. 나는 사소했다. 집이 여관 되는 게 얼마나 순식간의 일이던가. 내 집 욕실을 써요. 나의 이 한마디가 내 집을 여관으로 만들었으니 말이다. 나는 부츠를 벗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던 눈에 열린 화장실 문이 들어왔다. 혹시 하고 현관벽에 붙은 화장실 문을 열어서 쳤다. 나는 부츠를 신은 채 성큼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침에 비워놓은 휴지통에 무엇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휴지로 둘둘 허술하게 말려있었다. 두 손가락으로 집어올리자 휴지가 풀리면서 부츠 등에 점성의 희뿌연 액체가 흘렀다. 콘돔이었다. 컴퓨터 화면의 오른쪽 구석에는 0946이라고 찍혀있다. 지금쯤 여자가 집에 왔을까. 어쩌면 내가 출근하자마자 달려왔을 것이다. 비 오는 날이 싫어요. 여자는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며 말하곤 했다. 왜요? 비 냄새가 싫어서요. 비 냄새요? 비린내 말이에요. 비 속에서 나는 비린내를 모르세요? 뼛속까지 배는 것 같잖아요. 비 비린내를 없애는 데는 뜨거운 물이 그만이에요. 결거운 바람처럼 날리는 비는 굵어질 기세도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나무들끼리 비비기만 해도 불이 날 것 같다는 겨울산의 가뭄이 이 비로 조금은 해갈될지도 모르겠다. 이제쯤 뜨거운 욕조 속 여자의 몸은 살도 뼈도 알맞게 녹아 흐늘흐늘하겠다. 이상해요. 왜 때가 많은 날은 목욕시간이 짧고 때가 적은 날은 목욕시간이 길까요? 여자가 진지하게 물은 적이 있었다. 때가 많으면 빨리 찾아버리니 시간이 안 걸리지만 때가 적으면 여기저기 자꾸 뒤지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닐까요? 어머, 그러네요. 여자는 목을 젖히고 사지러지게 웃었다. 오늘 여자의 목욕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다른 날보다 더 오래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겠지. 몸에 밴 비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아, 여자가 욕실에서 나오고 있다. 덩어리에 송골송골 물방울이 맺혀 있는 여자는 침대 옆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선다. 박하향의 바디로션을 듬뿍 쏟아 마사지하듯 온몸에 문지른다. 피부결을 따라 오므렸다 폈다 하는 여자의 긴 손가락들이 홍게의 달을 갔다. 박하향은 순식간에 집안을 점령한다. 어느 것 하나도 그 맵고 알싸한 냄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한 박하향은 책상 속 책갈피들에도 옷장 속 속옷들에도 파고든다. 도도하게 솟은 젖가슴을 들어올리며 로션을 바르는 여자의 손길에 탄력이 붙는다. 젖꼭지를 손가락 끝으로 꼬집듯 비틀어 몇 번 퉁겨준다. 젖꼭지가 발딱 일어선다. 여자는 목을 뒤로 젖힌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물방울을 던다. 굵은 웨이브의 머리채가 잔잔하게 파도친다. 여자는 손등으로 젖은 머리를 던다. 어깨를 덮은 머리카락에서 튄 투명한 구슬들이 거울에서 깨지고 거울 속 여자의 알몸이 어른어른 흔들린다. 불쑥 두툼한 손 하나가 거울 속에 들어와 여자의 가슴을 거머쥔다. 그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바닥에 깔아놓은 핑크빛 럭의 색이 짙어진다. 그는 미처 물도 닦지 못하고 황황히 여자를 따라 나온 것 같다. 젖은 박하향 위에 올라탄 냄새가 방 안 구석구석에 배어든다. 누리척 지근한 냄새다. 구토가 또 치밀고 올라온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간다. 지난해 겨울 언니는 서둘러 나를 이사시켰다. 소문이 무서워서 그랬으리라. 이사한 뒤 넉 달 동안 나는 먹고 잠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나니
목과 가슴팍에 깊이 파고들었던 흑자색 멍은 사라지고 없었다. 여기저기 두피가 드러나도록 뭉텅뭉텅 잘렸던 머리카락도 제법 자라 커트머리에 그런대로 어우러졌대. 육체의 상흔을 없애는데 소요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나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실에 찾아간 것이었다. 그건 좀 이상한 일이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점수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딱히 그림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광고 문안 하나에 이끌려 화실에 갔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랬다. 미술학원의 입시생 모집 광고 전단지 끝에 붙은 문구였다. 무료하세요? 수채화 그리러 오세요. 외로우면 술 마시러 오라는 광고 같은 그 구절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내려가면 속눈썹을 열든 말듯 하던 산수유 나무 꽃망울이 마침내 눈을 활짝 뜬 날이었다. 간밤 내내 마른 나무 줄기를 쓰다듬던 가랑비가 오후 늦게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파트 내의 산수유 나무 단지를 지나 화실로 갔다. 싸한 흙냄새에 머리가 상쾌했다. 화실은 좁고 초라했다. 이젤과 석고상, 작업대 외에 별다른 장식이 없었다. 눈길을 끈 것은 창가에 놓인 화분 한 개였다. 검은 자기 화분에 담긴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인데 좀 기이했다. 관엽식물이지만 가느다랗고 기다란 잎은 볼품이 없었다. 그것에 눈길이 닿은 것은 잎에 매달린 주머니들 때문이었다. 길게 뻗은 잎의 끝마다 붉은 철사 같은 줄 하나가 아래로 늘어져 있고 그 줄의 끝에 주머니가 한 개씩 달려 있었다. 동그란 입구를 위로 쳐들고 똑바로 서 있는 주머니는 긴 술병처럼 생겼다고 할까. 아니, 환자용 소변통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어떤 주머니는 새끼손가락처럼 짧고 가늘며 어떤 것은 15cm도 넘게 길고 통통했다. 자줏빛의 크고 작은 주머니를 10여 개나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식물의 모습은 특이하긴 했지만 가시나 고추가 달린 것처럼 탐스럽지는 않았다. 입을 쩍 벌린 주머니는 방자하고 어멈해 보였다. 화실의 한쪽 벽에는 회색 커튼이 쳐져 실내를 둘러 분리시키고 있었다. 커튼의 안쪽 공간이 무엇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뜩이나 좁은 화실을 더욱 답답하게 했다. 내게 첫 손님이세요 하고 말하는 화실 여자의 발음은 독특했다. 시대신 석류화를 입속에 가득 물고 있는 듯 혀끝을 앞니의 안쪽에 바짝 붙이고 말했다.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나의 혀 밑에 슬며시 침이 고였다. 헐렁한 라운드 티셔츠 위로 드러난 여자의 쇄골을 바라보며 나는 침을 삼켰다. 날카롭고 깊은 쇄골이었다. 수채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나는 말했다. 왜 수채화를 그리고 싶으세요? 여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빨리 여자의 입안에 든 석류화를 삼키든 뱉든 어떻게 해주고 싶었다. 글쎄요, 그냥. 나는 얼버무렸다. 까르르. 여자는 목을 젖히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사는 게 무료하시군요. 그날 나는 서둘러 여자의 첫 번째 수강생이 되었다. 이로써는 내게 여자가 말했다. 나 여기 살아요. 커튼 안쪽을 가리키는 여자의 손가락이 경쾌했다. 무늬는 잠자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안개비는 여전히 일정한 굵기와 속도를 유지하며 날린다. 오랫동안 안개 속을 헤집고 다닌 것처럼 온몸이 무겁고 축축하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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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무늬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에 화가 잔뜩 묻어있다.
글자를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무언가를 때리는 소리다. 그 소리는 목욕을 마친 여자의 구두굽 소리가 되어 내 집 복도에서 멀어져 간다. 여자가 미세하게 다리를 전다는 것을 화실에 드나든 지 보름이 지났어야 알았다. 여자는 굽낮은 슬리퍼를 끌며 아주 천천히 걸었다. 좁은 화실 안에서 급히 걸을 일도 없었다. 어느 날 공원에 나갔다가 목욕 가방을 들고 걷는 여자를 보았다. 아침 안개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공원을 여자는 뛰다시피 걸었다. 빠르게 걷는 여자의 걸음마다 엇박자의 리듬이 튀었다. 7부 통바지 속 여자의 왼쪽 다리가 땅에 머무르는 시간은 오른쪽보다 조금 짧았다. 여자는 화실의 커튼 뒤에 눕기 위하여 그렇게 빨리 걸었을까? 여자와 나는 한 달 남짓 낮 시간을 함께 보냈다. 오전에는 학생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오래도록 티타임을 가졌다. 여자는 가끔 깊은 숨을 내쉬거나 턱없이 사지러지는 웃음을 웃거나 했을 뿐 말이 없었다. 나는 느릅나무의 작설만한 연녹색 잎이 바람과 햇볕에 커지고 인맥이 질겨지고 빛깔이 검어지듯 나도 세월과 함께 질겨지기를 바랐다. 꼭 그림을 그려야 할 이유가 내게 없었던 것처럼 그런 내게 꼭 그림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자에게 없었다. 여자와 나는 낯선 동네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함께 있을 이유가 되었다. 여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었다. 분무하는 여자의 고개는 늘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여자에게 내가 물었다. 그거 이름이 뭐예요? 네펜데스예요. 주머니 같은 게 꽃인가요? 포충랑이에요. 포충랑이라니요? 벌레잡이 식물이거든요. 아, 끈끈이 주걱이나 파리지옥 같은 거요? 네, 하지만 벌레 잡는 방법은 각기 달라요. 네펜데스의 주머니 속에는 향기로운 꿀이 가득 들어있어요. 향기에 유혹된 벌레들이 스스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요. 벌레가 빠지면 주머니 속에서 소화용산이 왕성히 분비되어 벌레들은 몇 시간 내에 녹아 없어져요. 근데 네펜데스가 아무 걱정 없다는 뜻이래요. 웃기지 않아요? 여자가 분무하는 중에 하루살이 한 마리가 물 한 개를 피해가며 네펜데스 주위를 맴돌았대.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네펜데스가 속삭였을까? 여자가 속삭였을까? 주저주저하던 하루살이가 포충랑 속으로 퐁당 뛰어들었대. 나는 소아에게 왕성이 분비되고 있을 포충랑 속을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대. 여자는 까르르 웃으며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장미향의 욕조 속에 몸을 담근 듯 여자는 사르르 눈을 감았다. 그즈음 무늬가 나를 찾아왔다. 맥주 캔이나 딸기, 아마릴리스 따위가 전혀 입체를 갖추지 못한 채 탁한 색채로 그려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책 대여 좀 그만두었다는 소식 듣고 왔어. 같이 일하자. 세계 위인전집 맡았거든. 원고가 안 좋아서 거의 다시 쓰다시피 해야 해. 프리랜서로 편집 대행을 하고 있는 문희는 대학 졸업 후 어느 아파트의 멤버십 잡지 편집을 하여 몇 년간 함께 근무한 친구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그녀가 재작년엔가 나의 책 대여섬에 나타났다. 이거 만화방이잖아? 때려치우고 딴 거 해. 문희는 서가에서 무연 만화 몇 권을 빼서 바닥에 집어던졌다. 말이 책 대여섬이지 나의 주 수입은 만화 대여였다. 일본 순정 만화 못지않게 무연 만화도 많이 대여되고 있었다. 꽤 많은 멀쩡한 남자들이
모연 만화를 빌리러 나의 책 대여섬에 드나들었다. 가뭄에 꼬부러진 오해 같은 내 몰골을 보며 조바심이 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 없고 안 읽는 것보다는 만화라도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은 없었다. 5년 동안 내 몸속의 비타민 D는 나날이 결핍되고 소비할 시간이 없으니 저축은 늘었다. 지난해 겨울의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몇 년은 더 책방에서 시들었을 것이다. 나는 무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무늬와 단둘이 일한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일이 생긴 건 다행스러웠으나 여자와의 티타임이 없어진 건 아쉬웠다. 내가 화실에 가지 못하자 여자가 전화했다. 일주일 내에 한두 번이라도 저녁에 그림 그리러 와요. 여자의 전화를 받은 날 나는 화실에 들렀다. 피곤해서 가기 힘들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여자의 입속에 든 시디신 석류알들이 짐과 함께 금방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였다. 화실에는 눅눅하고 후텁지근했다. 이젤 앞에 앉은 열대 명의 학생들이 뿜어내는 체취와 열기, 게다가 가습기가 울컥울컥 쏟아내는 수증기 때문이었다. 나는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입구에 멍하니 그냥 서 있었다. 저녁 시간에 학생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여자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모두가 남학생이라는 얘기는 더구나 들어보지 못했다. 오후에 찾아오는 초등학생 몇 명이 학생의 전부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젤 사이에 서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여자가 손을 흔들었다. 그날 나는 화실을 가득 메운 남학생들보다도 여자의 차림새 때문에 더욱 어리둥절했던 게 아닌가 싶다. 솔기마다 금방 터질 듯한 여자의 옷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맥박을 빨라지게 했다. 감꽃 같은 배꼽을 드러낸 검은 티셔츠는 영락없이 무용수의 타이처였다. 깊게 쇄골 밑의 여자의 젖가슴은 참으로 도롤했다. 지금껏 여자는 그 큰 유방을 어디다 감추고 있었을까? 품넓은 셔츠가 그걸 완벽하게 숨겨주었던 걸까? 혹겹 브래지어를 착용했는지 도드라진 유두가 멀리서도 느껴졌대. 허벅지와 송아리의 선을 그대로 드러낸 검은빛의 스키니진 바지. 골반에 걸친 바지와 셔츠 사이에는 한 뼘이나 되는 하얀 살이 띠를 이루고 있었대. 이제까지 여자는 헐렁한 티셔츠나 박서영의 남방 셔츠, 통바지나 플레어 스커트 속에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가. 허벅지끼리 닿을 때마다 휙휙 휘파람 소리를 내는 짐바지를 입고 남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여자는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밤에 본 여자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아니, 낮에 본 여자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젤 사이를 오가는 여자는 노루처럼 빠르고 날렵했다. 엇박자의 걸음걸이에도 탄력이 넘쳤다. 여자는 숨이 넘어가도록 자지러지게 웃지 않았다. 밤의 여자는 소리 죽여 목구멍 안으로 자사지게 웃었다. 어른이 다 된 남학생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여자는 그렇게 웃었다. 여자는 자정이 넘도록 입시생들을 지도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여자의 손길은 위로 올라갔다. 남학생들의 등에서 목덜미, 턱 밑 뺨, 귓불로 손길이 옮겨서 갔다. 그 손길은 너무나 은밀하고 찰나적이어서 아마 내 눈에만 뜨였을 것이다. 여자는 이젤 앞에 앉은 학생의 어깨를 쿡쿡 주무르다가 넌지시 껴안기도 했다. 여자의 가슴이 남학생의 등판에서 사르르 뭉개졌다. 여자의 가슴이 접시꽃 모양으로 뭉개지며 등에 찍힐 때
몸을 옹성그리며 짓던 남학생들의 표정을 어떻게 설명할까? 네펜데스의 포충랑 속에 빠진 벌레들의 표정이 그러할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자의 몸짓을 멀리서 바라보는 나 또한 그런 얼굴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자가 남학생들의 어딘가를 스칠 때마다 내게도 그 어딘가에 여자의 손길이 느껴지곤 했다. 부드러운 솜털이 간지리듯이 몸소 구석진 자리에 은밀한 바람이 지나갔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멀찌마하게 떨어져 앉아 밤늦게까지 여자를 훔쳐보았다. 이른 저녁 시간이었다. 여자는 화구상에게 전화하여 무엇을 주문하는 듯 했다. 아무 걱정 마시라니까. 짧은 통화 중에 여자는 몇 번이나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딸꾹질처럼 끊어지다가 갑자기 목구멍 안으로 잦아드는 웃음소리에 학생들도 나도 여자를 돌아다 보았다. 그날 화구상은 수채화 물감 한 통을 들고 밤늦게 화실에 찾아왔다. 네펜데스에 근무하던 여자는 물감만 반겼을 뿐 화구상에게는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무안해진 화구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너무 물을 주어서 썩는 거 아니에요? 분무기를 들고 다시 창가로 다가가는 여자에게 내가 물었다. 네펜데스는 축축할수록 좋아해요. 여자는 부드러운 손으로 포충랑을 닦기 시작했다. 그 손놀림이 크리스탈을 다루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내가 의자를 권했지만 화구상은 돌아갔다. 속속들이 붉어졌을 중년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 얼굴이 후끈거렸다. 화구상이 배달 오는 일은 다시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자의 전화를 받은 그는 붓 몇 자루를 들고 늦은 밤에 또 배달을 왔다. 여자는 왠지 학생들이 많은 밤 시간에 머리를 감았다. 봄꽃들이 한창 만개한 중에 느닷없이 한여름 더위가 찾아온 날이었다. 늦은 밤에 여자가 또 머리를 감았다. 여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머리채를 흔들었다. 머리채가 부채살 모양으로 퍼지며 물방울을 흩뿌렸다. 몇 개의 물방울이 석고 대생을 하던 남학생의 목덜미와 켄터지에 튀었다. 거의 다 그려진 아그리파의 코앞뺨에 얼룩이 졌다. 여자의 물방울을 맞은 남학생의 목덜미가 맨드라미 꽃처럼 붉어졌다. 남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몸집이 크고 어젯해서 대학 2, 3학년은 되어 보였다. 요즘 여자의 눈길과 손길은 숨결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애의 등허리에 주로 머물렀다. 남학생은 헛손질만 계속했고 여자는 두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머리를 털고 있었다. 두 사람을 훔쳐보는 내 마음에 작은 기포가 일기 시작했다. 화실에는 세 사람뿐이었다. 나는 일어서야 했다. 가끔 손동작을 멈추고 토해내는 여자의 날숨이 말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니까. 그건 남학생에게도 내게도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목이 높고 어깨가 깊이 팬 민소매의 검은 폴라티를 입은 여자의 가슴이 들썩거렸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양귀비 꽃잎 이곳저곳에 노란색 물감만 찌그대고 있었다. 그 밤 네펜데스의 포충랑들은 더욱 크고 통통하게 부풀었다. 향기로운 꿀냄새가 실내를 달구었다. 나는 여자와 학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눈을 감은 여자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의 물기를 털고 있었고 남학생은 숯불처럼 달아오른 목덜미를 움츠리고 있었다. 비등점이 가까워오면 소리가 나게 마련인데 화실 안은 너무 고요했다. 하, 남학생의 탄식에 비등하려던 실내가 주춤하며 가라앉았다. 남학생은 연필을 집어던졌다.
여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남학생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여자가 눈을 떴다. 나는 여자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머리 감을 때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한참 만에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생뚱맞았다. 나는 기운이 빠졌다. 여자에게서 무슨 말을 기대했던 걸까? 낮에는 화장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서 밤에 머리를 감아야 해요. 상가 화장실에 더운 물이 안 나오니 머리 감을 때마다 물을 데워야 하고 매일 대중탕에 갈 수도 없고 여자의 얼굴이 매우 불행해 보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내 집 욕실을 써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집은 비고 빈집에 잠깐 들러서 여자가 머리를 감는다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은가. 게다가 머리 감을 때만 있다면 여자가 행복하다지 않은가. 나는 기꺼이 욕실을 빌려주고 싶었다. 고마워요. 두 달만 쓸게요. 그때쯤이면 방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 걱정 마세요. 여자는 가볍게 나를 안았다. 내 집에 여자가 오기로 한 첫날부터 나는 좌불안석이었다. 출근하자마자 집으로 되돌아가고만 싶었다. 원고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집에 침략자를 들인 것처럼 불안했다. 나 없는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 나인 듯이 내 것을 만지고 밟고 쓴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내 삶에 내려앉은 먼지까지 누군가가 느긋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었다. 여분의 열쇠를 여자에게 준 것이 후회되었다. 나는 여자의 행동과 시선을 머릿속에서 추적하느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여자도 나처럼 욕조 밖에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감을까? 혹시 샤워 꼭지를 끌어다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지는 않을까? 세면대가 막히는데 축축한 머리로 돌아가려나? 헤어드라이기를 꺼내놓을 걸 그랬나? 빨래거리에 걸린 내 속옷을 보았을까? 내 팬티를 보고 비웃었겠지. 웬 할머니 팬티? 두툼하게 패드가 든 내 브래지어를 보고는 또 얼마나 조소했을까? 흥, 가짜였어? 책상에 꽂힌 책들도 비웃음거리가 되었을지 모르겠다. 뭐야, 문학 전공했다더니 전공서적은 하나도 없고 대중소설들 뿐이잖아. 에그, TV도 없네. 밤엔 뭐하고 사나? 여태 뭐했기에 11평 원룸이야? 안목도 지질이 없다. 옷장이며 침대에 탁사가 색깔의 통일성도 없이 각각 노네. 장식품이라고는 달랑 복사그림 한 장. 어디서 앙리 루소의 그림을 구했을까? 그것도 꿈을. 별일이네. 원시림 속의 소파에 발가벗고 누워 사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꿈이라니. 어쩐지 꿈 같은 거 없이 그냥 시들어가는 여자 같았는데 누군가의 조롱 섞인 눈길이 훑고 지나간 내 물건들은 한순간에 허접 쓰레기가 되어버렸대. 그러고 보니 내 방에는 여자가 감탄할 만한 물건이라고는 없었대. 의자 하나는 그럭저럭 괜찮네. 여자는 냉큼 의자 위에 올라앉겠지. 정말로 그 여자가 머리만 감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너 바보 아니니? 문희의 말을 듣자 나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소송되다가 일찍 퇴근하고 말았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낯선 자취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여자가 다녀간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다. 오지도 않은 사람을 놓고 종일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것 같아 여자에게 전화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가 말했다. 고마워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 얼마 동안 내 집에서는 타인의 기척을 찾을 수 없었다. 정말 여자가 머리를 감고 가는 걸까 의아해하며 나는 사흘에 한 번 화실에 들렀다. 여자는 이따금 내 팔을 잡으며 고마워요 했다.
이젤 사이사이로 바삐 지나다니며 여자가 일으키는 바람에서는 농축된 꿀 향기가 날렸다. 내 스케치북에는 모과나 장미꽃 대신 자주 연두 분홍빛의 포충랑을 주렁주렁 늘어뜨린 네펜데스가 늘어갔다. 포충랑의 빛깔은 나날이 화려해졌다. 나는 새끼 포충랑도 그려넣었다. 새 포충랑은 이제 막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강낭콩 꼬투리 모양이었다. 앙증맞은 입을 꼭 담은 그것이 자라서 입을 쩍 벌리고 벌레 잡는 주머니가 되다니 아기 때의 모습을 보고 성장했을 때를 짐작할 수 없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인가 보다. 이거 그만 그려요. 여자는 짜증을 냈지만 나는 못 들은 채 했다. 언젠가 여자에게 물었다. 네펜데스가 실외에 있어야 많은 벌레를 잡는 거 아닌가요? 여자는 포충랑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실내에서도 잘 자라요. 산 벌레를 잡아다 넣어줘도 되니까. 여자가 내 집에 처음 남긴 흔적은 너무나 미미했다. 그것은 봄바람 속에 실려온 꽃향기처럼 코끝에 살짝 닿았다 사라지곤 했다. 나는 긴가민가 하면서 흔적의 정체를 찾으며 며칠을 보냈다. 내가 맨 처음 찾아낸 것은 담배 냄새였다.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은 치모였다. 변기에 앉으려다 발견한 한 개의 치모에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꼬불꼬불 말린 가늘고 노르스름한 그것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집에 대한 여자의 잠식은 그렇게 눈에 보일 듯 말 듯 시작되었으나 서서히 진하고 확실하게 진행되었다. 어느 날 여자는 박하향을 내 집 곳곳에 흩뿌려 놓았다. 파스 냄새처럼 독한 박하향은 머리뿐 아니라 눈까지 아프게 했다. 여자가 욕실에 갖다 놓은 것은 박하향의 바디 샴푸와 로션이었다. 담배 냄새와 박하향은 밀폐된 좁은 집에 종일 고여 있다가 퇴근하는 내게 안겨들었다. 나는 두통에 시달렸다. 그렇다고 여자에게 박하향의 샴푸를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대. 겨우 담배는 피우지 말아달라는 메모를 화장실 문에 붙여놓았대. 저녁에 화실에서 만난 여자는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대. 한 대 피우고 환기시켰는데 괜찮지요? 여자의 말소리는 언제나 짧은 대답을 강요했대. 이미 모든 물건에서 마음이 떠난 나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지만 무늬의 말처럼 베푸는 데에도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하며 견디었다. 하지만 긴 머리카락 몇 개가 베개 커버에 들려붙어 있을 때나 먹다만 식빵에 담배꽁초가 꽂혔을 때는 참지 못했다. 그때마다 여자는 대답했다. 너무 피곤해서 10분쯤 누워있었어요. 괜찮지요? 어차피 버릴 방인데요 뭐. 그렇게 말하는 여자의 태도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나는 우울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 때문에 우울했고 내가 허술하게 보였다는 것 때문에 우울했고 그럼에도 지켜야 하는 내 약속 때문에 우울했다. 지루한 두 달이었다. 약속한 날짜가 되었다. 여자가 낮에 전화를 했다. 어떡하시오? 왜요? 내가 물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요. 두 달만 더 있으면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이하선의 침이 잔뜩 고인 나는 얼른 전화를 끊고 말았다. 나는 더 이상 화실에 갈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여자가 두려웠다. 그 후 두 달만 두 달만 하면서 여자의 약속은 세 차례나 지나갔다. 여자는 제 집처럼 내 집에 드나들었다. 욕실뿐 아니라 침대, 이불, 앤티크 의자에 대한 유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유린이었다. 여자는 산부인과 처방전이나
낯선 남자의 죄치마저 내 집에 남겼대. 안락함과 청결함, 내밀함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대. 나는 극도로 절망했대. 이런 집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대. 나를 유린하는 손길이 점점 대담해지는 것을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당하고 있었대. 지난 겨울보다도 훨씬 멍청하게 두 눈을 뜬 채로 당하고 있었대. 그때는 수술실 환자 같은 상태로 당한 일이었으니까. 그날 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11시 30분에 책방 문을 닫았대. 골목의 상점들이 문을 닫은 지도 한참이 지났대. 책방과 나란히 붙은 과일 가게의 외등만 켜져 있었대. 나는 가방을 메고 나와 책방의 문을 잠갔대. 찰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과일 가게의 불빛으로 책방 앞이 훤하게 밝았다. 셔틀을 내리기 위해 팔을 위로 뻗었다. 그때 무엇이 내 뒷덜미를 내리쳤다. 이튿날 낮에 깨어난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고는 또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때 나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입술 주위와 목과 가슴에 퍼져있는 가지빛 멍이 아니라 여기저기 뭉텅뭉텅 잘려나가 포탄을 맞은 듯한 내 머리꼬리였대. 잠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언니가 깨웠대. 책방에 드나드는 남자들 중 그럴만한 사람을 생각해보아. 모두가 그런 것 같았고 모두가 아닌 것 같았다. 우발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틈새를 노렸을 것이다. 책방 손님이든 계획적이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누군가의 눈에 머리털을 숭덩숭덩 잘라놓아도 죽은 듯이 있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언니는 내 머리를 감싸안고 말했다. 이 일을 거울 삼아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먼저 경계해. 일찍 부모를 여의고 5살밖에 많지 않은 언니에게 짐이 된 것이 미안하여. 혹시 나는 어려서부터 죽은 벌레처럼 있는 것이 오직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해왔던 건 아니었을까. 이러다가 그 여자가 먼저 선수 치는 거 아니야? 퇴근을 준비하는 내 옆에서 무늬가 구시렁거린다. 선수를 치다니? 우산을 집어들며 나는 무늬를 바라본다. 그 여자가 먼저 내 집 열쇠를 바꿔버리는 거 아니냐고. 맞지 않은 열쇠를 구멍에 넣으려고 쫄쫄매는 내 모습이 잠깐 떠오른다. 내가 대꾸를 안자 아예 한밤중에 이사를 해버려. 큰 발견이라도 한 듯 손뼉까지 치며 무늬가 큰 소리로 말한다. 왜 야반 도주를 해? 내가 무슨 빚졌니? 나는 우산을 들고 문을 나선다. 여자가 두 번째 약속을 어겼을 때부터 무늬는 재촉을 했다. 여자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아파트 열쇠를 바꿔. 심상치가 않아. 나는 대답했다. 참아, 그렇게는 못해. 맞으면 해수는 내가 여자를 못 당하니까 그렇지. 나는 알 수 없다. 여자를 내치지 못하는 이유를, 열쇠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열리지 않은 문 앞에다 여자를 세워둘 수 없다는 것이 이유는 아니었을 테니까. 가로등이 켜진 거리가 안개비로 애애하다. 나는 우산을 활짝 편다. 설마 오늘이야 열쇠를 놓고 갔겠지. 저녁을 먹고 방바닥에 누워 뒤척이던 나는 벌떡 일어난다.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 오늘도 열쇠를 가지고 가버리다니. 이제는 결판을 내리라. 열쇠를 빼앗든 바꾸든 하리라. 내 집을 더 이상 여관으로 둘 수는 없다. 12시가 가까우나 화실의 유리창은 환하다. 그동안 비가 멎어있다. 발 마사지실과 스포츠 댄서 교실과 치과가 문을 닫은 2층 복도는 어둡고 괴괴하다. 화실의 문은 잠겨있지 않다.
문을 연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아연히 서 있다. 웬 중년 여자가 그녀의 머리털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마구 흔든다. 개 같은 년, 중년 여자는 나지막인 뇌깔이며 꿇어 앉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걸쭉한 침이 그녀의 목으로 흘러내린다. 중년 여자의 펀펀한 얼굴이 물기로 번들거린다. 머리채를 잡힌 그녀는 중년 여자가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녀의 셔츠 앞자락은 훤히 열려있다.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브래지어 속의 가슴이 같이 출렁인다. 나는 화구상을 떠올린다. 그의 아내일까. 우두커니 서있던 나는 두 여자에게로 달려든다. 그녀의 머리털을 아귀 같은 중년 여자의 손에서 떼어놓기가 쉽지 않다. 중년 여자는 한 움큼 쥐고 있던 그녀의 머리털을 탈탈 털고 나서야 악을 쓴다. 야, 이 미친년아. 그렇게도 남자가 없니? 어린애를 품고 생지랄을 떨게. 개 같은 년. 또 한 번만 우리에 데리고 장난질 치면 머리털을 홀랑 뽑아 놓을 줄 알아. 중년 여자는 주저앉은 그녀의 허벅지를 구두발로 두어 번 걷어찬다. 하필 우리 애가 걸려들 게 뭐야, 더럽게. 나는 그녀를 커튼 뒤의 소파 겸용 침대에 놓인다. 뜨거운 물수건을 준비해 오니 흐느끼는 듯 하던 그녀의 숨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나는 그녀의 얼굴과 목을 닦아준다. 그녀가 눈을 뜨며 말한다. 네펜데스에 물 좀 주실래요? 나는 네펜데스의 입에 분무한다. 분무하는 내 고개가 오른쪽으로 갸운다. 포충낭들이 쪼글쪼글 시들어 보인다. 나는 포충낭이 흥건히 젖도록 물을 뿌린다. 그녀는 벽쪽으로 돌아 누워 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다. 신선한 삶을 산 노파의 것처럼 부시시하고 까칠하다. 나는 내 머리카락 속에 손가락을 넣어 두피를 더듬는다. 싹둑 잘려 벼변 자리 같은 촉감이 되살아난다. 그때 그 남자는 왜 내 머리를 그렇게 무참히 잘랐을까? 그 남자는 강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간 것은 아니었을까? 그 남자에게 여자의 머리털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 후로 그 남자는 또 얼마나 많은 여자의 머리에 포탄 맞은 자국을 냈을까? 나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내린다. 헝클어지고 바스러진 머리털이 손가락에 자꾸 걸린다. 욕망의 대가를 홀로 치른 그녀의 머리카락이 안쓰럽다. 그녀의 머리털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형벌을 치르게 될지 알 수 없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안아 일으킨다. 이후 내 삶의 어느 갈피에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들이 또 얼마나 내 삶을 귀살쩍게 만들어 놓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집으로 가요. 가서 머리 감아요. 빈방 잘 들으셨는지요? 주인공 그녀는 자신과 너무나 대조적인 여자의 횡포에 그동안 속앓이를 많이 해왔습니다. 책 대여점을 하다가 성폭행을 당한 그녀는 화실 여자가 성유리난 남학생 어머니한테 당하는 폭력을 목격하고는 그동안의 대립과 반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변하는데요. 여성의 성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당한 폭력에 연민을 느낀 걸까요? 전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화자와 화실 여자의 순환에서 두 사람은 여성으로서의 공감대를 가집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